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세피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세피캠. 네. 폐배터리 관련주로 상당히 또 뭐 강세 나왔었던 종목이죠. 신규 상장주였는데 조금 내려가나 싶다가 다시 또 오늘 올라갔어요? 네, 오늘 좀 올랐던 이유는 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는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본다면 폐배터리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도 이제 안정한 작업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다들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았더라면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녹록지 않다. 그게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상승을 많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차피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기업들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한다라면 주가도 반영이 돼서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세피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정말 뜨겁죠. 자, 그래서 그 관련주로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세피캠 같은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좀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세가 나왔던 종목 세피캠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